노인 박완서. 벌써 10여 년 전쯤부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한 친구는 늘 우리 동네를 부러워했었다. 아파트가 편하긴 다 편해서 좋은데 이웃끼리 통사귀지를 않고 산다는 거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한옥이 밀집한 고풍스러운 동네였고 이웃 간의 침묵이 대단했었다. 그러나 우리 동네도 이젠 많이 변했다. 골목 안에서 우리가 제일 고참이 되었고 한옥 사이 드문드문 양옥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웃 간의 왕래가 끊긴 지 오래다. 이제 와서 문득 지난날의 인심에 그리움 같은 걸 느끼며 우리가 제일 고참인 점으로 미루어 우리 골목 안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로부터 끊긴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조차 없지 않아 있다. 우리 골목의 변모야말로 근래 10여 년간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가 가져온 수많은 변모의 한 정형일 따름일 것이다. 우선 집이 팔리면 새로 산 사람이 멀쩡한 한옥을 철거한다. 아직도 몇십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굴돌이에 드무기 좋은 한옥이 헐려서 시골로 내려간다. 철거가 끝나면 철근에 벽돌에 시멘트가 쌓이고 땅을 판다. 양옥의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양옥은 우선 대문이 어마어마하고 담엔 새꼬챙이가 섰고 차는 있건 없건 셔터 내린 차고까지 있어 이웃의 한옥하고는 사뭇 단수가 달라베고 사람까지 달라벤다. 나는 별로 외로움을 모르고 살지만 모시고 있는 시어머님의 경우는 이웃과의 단절의 문제가 사뭇 심각하다. 심심하면 마을 갔다 오마고 나가시고 한 바퀴 돌아오시면 동네의 잣다란 소식은 다 모아들이시던 어른이 요 몇 년째 가실 데가 없는 것이다. 새꼬챙이가 삼엄한 담장, 사나운 개, 인터폰을 통과할 일도 난감하려니와 완강하게 닫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일은 더욱 난관인 것이다. 서로 왕래하던 친척의 노인네들도 대부분 별세하시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찾아뵙는 예절쯤 생략하고 사는지 오래다. 그래 그런지 많은 단어를 잊어버리고 극히 제한된 단어밖에 구사할 줄 모른다. 춥다, 덥다라든가 배고프다, 맛있다, 맛없다라든가 하는 감각과 본능의 욕구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가끔 우뚝 솟은 2층 집을 바라보시면서 저놈의 집엔 늙은이도 없나 하시더니 요샌 그런 소리도 안 하신다. 누웠다 앉았다 장독 뚜껑을 열어봤다 하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사고의 범위까지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걸까? 그렇다면 80년을 산 긴 사연은 뇌의 어느 깊은 주름살 속에 영영 사장되고 만 셈인가? 측은하고 서글프다.